자,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시편, 시편, 한국말로 볼게요. 시편 65편 4절. 주께서 택하시고, 하나님 택하셨다는 거죠. 택하신 자가 주께 가까이 오게 하사,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 지금 여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 요 지금 말씀입니다. 여기서 온 타이틀이에요. 주의 뜰에 거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택함 받은 자가 택함 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 자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다음에 뜰에 거하는 것은 복이 있다. 복 있는 사람이다 말이죠. 주의, 우리가 주의 집곧 주의 거룩한 전에 좋은 것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영어로 지금 보면은, 여기 approach 이렇게 해놨죠? onto thee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 지금 이 approach 이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예.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이 있는가 하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방법. 예,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백성들이 올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해 놨어요. 해놨는데 우리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이건 가장 기본적인 거고 또 누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지만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거죠. 예. 자연적으로 보면은 말이죠. 뭐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건데, 예전에는 뭐 왕이죠. 왕을 만나러 갈 때에는 반드시 왕을 만나는 바로 그 절차가 있습니다. 과정이 있는 거죠. 가까이 가는, 왕에게 가까이 나아가는 그 방법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냥 내 친구 만나듯이 그렇게, 그러면 그냥 만날 수 없는 거죠. 예. 왕에게 나아가는 그, 가까이 가는 그 방법도 있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그 길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자연적인 상황에서 보면은 남자가 여자, 즉 젊은 청년들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자 청년이 또한 우리 자기의 여자친구를 만날 때에도 숙녀죠. 젊은 숙녀를 만날 때에도 만나러 가는 그 지금 뭐예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예의를 지켜야 되는 거죠. 즉 존경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러죠. 예.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냥 뭐, 아, 가서 그냥 뭐 악수하고, 아, 나 당신 만나고 싶어.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왕을 만나러 갈 때도 가까이 가는 그 방법이 있고, 또한 여자친구를 만나러 갈 때도 그 특별한 그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하물며, 우리가 어떤 존경을 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뭔가 예의를 지키고 배려를 하고 그런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야만이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가까이 사귈 수 있는 건데 그러지 아니하면은 가까이 나갈 수 없는 거죠. 부담스럽고 서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자연적으로도 이게 가까이 나가는 상대방에게 가까이 나가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도 우리가 어프로치하는 방법이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아담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에서 우리가 예, 아담이 어떻게 했는가? 아담은 자기 스스로 만들었어요. 그죠? 예, 뭐가 잎을 가지고 치마를 만들어서 자기 스스로 자기의 그런 치욕을 예, 그런 부끄러움을 덮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 거절하셨다. 그러죠. 하나님 거절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따로 있는 거죠. 창세기 3장 7절 보면은 그들 두 사람이 눈이 열리매 그들이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고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자기들이 아담 하와가요. 자기들을 위해 앞치마를 만들었더라. 이렇게 놨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예, 거절하셨죠. 하나님의 방법은 뭔가?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에서 첫 길입니다. 첫 번째, 주 하나님께서 또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니라. 피 흘리는 가죽옷.
피 흘리는 어린 양. 그게 곧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방법이죠. 이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고 핵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려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려면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데 가까워지는 방법은 뭐냐? 바로 이 어린 양을 통해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근데 이걸 두고 이걸 그냥 내버려 두고 다른 것을 가지고 찾아서 나아간다면은 결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갈 수 없으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있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릴 수도 없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찾을 것이 아니라 복을 찾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뭐 평안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 하나님의 기쁨을 얻고 또한 하나님께서 있는 그 복을 누리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 길이 필요하다는 거죠.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렇죠?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랬는데 먼저 구하면은 주님 앞에 이렇게 가까이 이 길을 통해서 가까이 가면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더 엄청난 것을 누릴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우리는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게 유일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유일한 길이에요. 근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뭔가 만들어서 우리가 가져갈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근데 우리는 주로 보면은 뭔가 누굴 도와줘서, 누가 필요하면은 뭔가 도와줘가지고, 그리고 뭐 어떤 자선단체에서 뭐, 가지고 내가 뭐 풍요한 걸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자선단체에다가 줘서 그걸 누구 도와주고, 물론 좋죠. 그것도 좋은 거지만, 그거는 핵심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핵심은. 내가 교회 가서, 물론 좋죠, 그것도. 그러나, 교회 가서 내가 가입한다, 교회 출석한다고, 그 자체로 또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은 아니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건 자기 자신이 스스로 우리가 만드는 길들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거절하신다. 아담에게 거절한 것 같이. 하나님은 아담이 가까이 나아가는 그 방법, 무화과 잎을 만들어서, 자기 스스로 만들어서 나아가는 방법은 그걸 하나님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모든 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양을 잡아서 그 양을 죽이고 양을 죽인 그 가죽을 가지고 그리고 그 뭐예요? 피 흘리는 가죽이죠. 그피 흘리는 가죽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 번째 과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피 흘리심 즉피 흘림이 없이는 죄들의 사면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피즉 예수 그리스도 그 피인데 피만이 길을 만들어 줄수 있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반드시 뭐예요? 이 주님의 피를 의지해야 된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에 따라 그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죄들의 사면이 없느니라 이렇게 해놨죠. 그 우리는 반드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 지금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준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 준그 정말 아무런 죄가 없는 흠 없는 그렇죠? 흠 없는 어린 양, 즉 예수 그리스도죠. 어린 양의 그 피의 흘림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적절한 길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같이 얼굴을 나누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 길, 그것은 곧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길이다. 그들을 위해서 제공해 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첫 번째 방법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첫 번째 길은 바로 피 흘리시는 보혈의 그 피를 통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욥의 상황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욥은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그죠? 그 자녀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걱정을 염려를 했습니다. 자녀들이 열 자녀들이 있었잖아요. 그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세상과 함께 어울리게 되면은 아, 이 얘네들이 죄를 짓게 될 것인데 하고 그런 염려들이 그 염려를 이 여호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부모들은 다 이렇게 했죠. 자기 자녀들을 위한 염려. 열 자녀들이니까 뭐 염려가 상당하죠. 그렇죠? 한 둘만 해도 그런데 상당합니다. 모든 부모들이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뭘, 그렇습니다. 그러죠? 예. 세상과 함께 나아가서 안 나갈 수 없잖아요. 세상과 함께 경험을 해서 세상에 나아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 그들이 혹 넘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예.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넘어질 수 있다. 예. 불행제님도 그것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 학교가 없는데, 애들이 나가서 저렇게 세상 애들하고 휩쓸리면 어떻게 하나. 그런 염려들이 있는 겁니다. 자녀들이 진정으로 회심하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아니하면은 금세 세상 것으로 물들어 버립니다. 그렇죠? 모든 성품이 완전히 바뀌지 아니한다면, 그러니까 반드시 회심해야 되고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되고 그의 모든 성품이 변해야 됩니다. 예.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그죠? 예. 그렇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 있는 친구들에게서 금세 그냥 물들어 버리는 거죠. 그의 성품이 그렇게 됩니다. 아무리 착한 애다 할지라도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불매니님도 자기가 목회자잖아요. 목회자 아버지가 있고 영적인 가정에서 그렇게 자랐지만, 아무리 아버지가 목회자고 또 아무리 영적인 가정에서 자랐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그런 영향력은, 아버지의 그런 영향력은, 부모들의 그런 영향력은 밖으로 나가면은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제님도, 나와 같은 삶을 자녀들이 살기를 원하고, 또 성경에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피 위에서 걸어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게 그 불행제님의 기도였습니다. 그것도 동일한 거죠. 근데 성품이 변하지 아니하면은 반드시 원 상태로 그대로 돌아온다. 이 말입니다. 성품이 변하지 아니하면은. 불행제님 아들, 빌리 폴, 그 아들도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동일한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상당히 많은, 세상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받는 건 물론이죠. 그러나, 결코 침례 그 자체만으로는 정말, 이제 시작이죠. 시작이기 때문에 침례받았다고 그게 다가 아니단 말이죠.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자기 자신이 내놓아야 되는데, 그러죠. 완전히 그리스도께 주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이의 그 성품은 그 안에 완전히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지지 아니하면은 아직도 남아 있는 거예요. 금세 물든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은 계속해서 자녀를 향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염려하게 돼 있습니다. 불현재님도 기도 가운데서 그러죠. 하나님, 내 자녀들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물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그 아들입니다. 그래서 빌립볼 그 아들에게 내가 아버지도 되고 어머니도 되는 그런 역할을 내가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을 지켜주십시오. 세상 것에 물들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에도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즉 기도에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 지금 우리가 배우는 길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리 폴의 그내 아들의 그 길에 그 빨간 경고등, 그래서 빨간 경고등을 여러 번 켜셨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죠. 세상 가운데서 나가서 그 예를 들면은 어느 날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낚시하러 갔는데 추웠겠죠. 아주 감기가 많이 걸렸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자기는 밖에 있고, 근데 성령께서 야너 지금 가정에 너 아들이 빌리폴 아들이 죽음의 경각에 있다. 빨리 집으로 가라 하고 지금 그렇게 신호가 옵니다. 선지자니까 아주 확실한 그런 인도하심이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빌리폴이 아프기 전에 며칠 전에 불행제님 환상을 봤어요. 아들에 대한 환상을 보고 세상 가운데서 섞여 있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뭐 술을 마시고 뭐 그런 상황들이죠. 그래서 야, 너 위험한 가운데 너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와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빌리폴 그 형제가 자기 아버지 말을 안 들었어요. 예, 환상 가운데서. 이렇게 해놨죠. 예, You not listen to what I was saying. 자기가 얘기하는 것을 듣지 않고 나가는 것, 그걸 환상 가운데서도 또 보고 보았습니다. 예. 그래서 브레멘 형제님이 예, 그렇게 그런 류의 예, 친구들하고 돌아다니지 마. 그렇게 했는데 얘는 그 말을 듣지 않았다. 부모의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예, 뭔가 지금 예, 이 빌리포르에게 예, 지금 예, 따끔한 채찍을 가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죽음의 그 경각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뭐 예, 전문의한테 두 사람이 전문의에게 데려다 주고 근데 지금 혼수 상태 가운데 지금 누워 있어요. 혼수 상태 가운데 지금 브레멘 형제님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혼수 상태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예, 브레멘 형제님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당신께 어프로치합니다. 그분의 아들, 당신 자신의 아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들,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분. 그러죠? 천천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브레인 제이 환상 가운데서 두 팔이 나와서 그 아들을 이렇게 잡는 것을 봅니다. 점점 그렇게 회복되는 거죠. 그 상황 가운데서. 그래서 이게 불임 형제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프로치 해서 나아갈 때 우리 기도할 때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 앞으로 나아가면은 그렇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서 불임 형제님에게 두 팔이 나와서 아들을 이렇게 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고는 빌립보 형제가 눈을 떠서 아버지 내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회복되었죠. 괜찮다, 얘들아. 모든 것은 괜찮다. 이렇게 지금 대화를 나누고 완전히 회복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죽음의 경각 가운데서 혼수 상태까지 있을 때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그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가면은 하나님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다 이 말입니다. 자녀에게 문제가 있을 때에 욥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욥도 자녀들이 자기가 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는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욥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즉 번제의 희생물을 통해서 욥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자기의 자녀들 하나하나를 위해서 각각을 위한 희생제물을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들, 뭐, 이제 욥의 상황을 보면 하나 예를 들면은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각각 피 흘리는 희생물을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욥기 1장 4절 볼까요? 그의 아들들이 저마다 자기 날이 되면 가서 자기들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나오죠? 잔치를 베풀었다. 또 사람을 보내어 자기들의 새 누이도 불러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다. 일곱 아들과 새 누이들, 그렇죠? 딸 셋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잔치 날이 지나가면 욥이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고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들 모두의 수대로 번제 헌물을 드렸으니 각각을 위해서 드렸다는 겁니다.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짓고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저주하였을까 하노라 하였기 때문이더라. 욥이 계속해서 이와 같이 행하였더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 허물을 주님 앞에 드렸단 말이죠. 구약에서 이제 욥도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는 반드시 뭐예요? 이 번제 허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기도의 첫 대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게 꼭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필요한 것은 정말 더 많은 이렇게 선하고 방식의 그런 기도를 드리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녀들을 위해서. 어머니가 아버지가 부모들이 해야 될게 뭐냐? 자녀들이 장성하면은 성인이 되면은 각자 자기 처소로 갈거 아니에요. 나갈 거 아니에요. 세상으로. 부모 밑에 있을 때는 뭐, 예, 다 보이지만 밖으로 나가면 안 보여요. 예. 그러나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걱정하고 염려가 되죠. 그러면은 걱정 염려 그 이전에 먼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번제 허물을 드려야 된다. 그 자녀들 하나하나를 위해서. 예. 그것이 청소년 비행을 막는 가장 위대한 예, 조언이다 이렇게 놨습니다. 스포츠다, 예, 보살핌이다 이 말입니다. 예.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보살핌은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보살핌이에요. 어떤 것을 뭐 돈보다도 재산보다도 또는 그 어떠한 예, 그것을 주는 것보다도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예, 희생 제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위해서, 그들의 잘못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그게 먼저다 이 말입니다. 예, 그게 먼저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와 아빠, 예,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다 이 말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부모들의 그 기도가 예, 그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그 자녀들이 그 기도에 힘입어서 그들이 그 길을 걸어가게 되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말씀을 주시고 예,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께 완전히 자기 자신을 surrender 해놨습니다. 복종하게 하는 거죠. 돌아서서. 그러니까 세상으로 가다가 부모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러죠. 어린 양의 피를 통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돌아서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께 완전히 복종하면은 그러면은 뭐예요? 그 자녀들은 형통한다는 거죠. 그러지 아니하면은 결코 형통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의 형통은 반드시 뭐예요? 부모들의 기도를 통한 그 자녀가 그리스도께 완전히 드려지는 거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자녀는 형통하다고 할수 없다는 거죠. 예. 성공했다고 할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뭘 해서 뭐 자연 가운데서 우리가 이뭐 무엇을 얻어 가지고 뭐이 자연적인 이 세상에서 뭔가 얻어 가지고 어떤 위치에 가고 뭐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서 잘했다고 해서 그 자녀가 성공한 것이 아니고 자녀의 성공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께 완전히 드릴 수 있도록 그건 누구예요? 부모님의 기도를 통한 저 자기 자신이 완전히 드려져야만이 그 자식은 성공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네. 그렇지 아니하면은 결코 성공했다고 할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을 때, 요 오늘 선지자가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자연적인 걸 가지고 자녀는 성공했다고 할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께 완전히 드렸을 때, 그 아들이 그렇게 자녀가 딸이 그리스도께 자기 자신을 완전히 드리려면은 세상으로부터 turn 해가지고 돌아서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께 드리려면은 뭐가 필요하다면은 부모님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서 그 나아가는 방법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의지해서 피를 의지해서 나아가서 그들 하나하나를 두고 기도할 때에 그 자녀가 세상에 나가서 잘못된 길로 가면은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 기도에 힘입어서 그들이 그 길을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자녀는 마음을 회심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께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마음을 회심하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그리스도께 복종할 때 그때 그 뭐예요? 그 자녀들은 출세했다. 성공했다고 할수 있는 거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요업이 생각하잖아요. 요업은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 전체 전 인류의 부모의 마음을 요업이 대신해주고 있습니다. 야, 내 아들들이 죄를 지었을 텐데. 뭐 부모 앞에 있을 때는 뭐 그렇지만 안볼때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어린 양을 죽여서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예. One boy, 그렇죠? 한 아들을 위해서 한 희생물, 한 아들을 위해서 한 희생물, 번제 허물을 드렸다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정직함과 신실함을 하나님은 보신 것 아니에요. 부모의 정직함과 신실함을 보시고 자녀들을 회복시켜 준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회복이 되었죠. 자녀들이 완전히 잃어버린 자녀를 그대로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회복은 가정의 회복은 자녀들의 회복은 나의 삶의 회복은 나의 인생의 회복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가까이 갔을 때,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갔을 때 그때부터 회복은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네. 아, 부모가 무슨, 뭐, 아버지가 무슨 영향을 줄까요?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건 자기 개인적인 사정이잖아요? 물론이에요. 자기 개인적인 거죠. 자기가 잘못하면 자기가 그건 벌을 받아야 돼요. 그래도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그 명령이 있잖아요. 예, 기도해주라. 예.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서. 그럼 내가 가정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가족을 떠나야 됩니까? 결코 그런 거 아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내 집이 구원을, 너가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너희 가정도 구원을 얻는다. 간수로 얘기했죠. 사도 바울이. 예. 그 다음에, 거룩함을 입은 아내가 남편을 거룩하게 할수 있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 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되고, 그러죠? 그리스도인과 닮아서 살아야 되고, 그러죠? 그리고 항상 기도해야 된다. 예, 이 말입니다. 예. 사도행 16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그때 간수가 등불을 요청하며 뛰어 들어가 떨면서 바울과 신라 앞에 와서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자기 개인적인 구원을 지금 얘기하지 하고 있지만 그들이 이르되 바울과 신라가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죠.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하며 주의 말씀을 곧 우리 집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말하니라.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얘기했다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씀이. 예.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그다음 말씀은 이 말씀은 뭐냐면은 거룩함을 입은 아내가 남편을 거룩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예, 이건 여기 지금 고린도전서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주가 아니라 내가 말하노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그녀가 그와 함께 살기를 기뻐하거든 그는 그녀를 버리지 말며 또한 여자가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그가 그녀와 함께 살기를 기뻐하거든 그녀는 그를 버리지 말라.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히 구별되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 아내는 뭐예요? 거룩함을 입은 이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그 믿지 않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히 구별되었나니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들도 부정하였을 터이나 이제 그들이 거룩하니라. 그러니까 아내나 남편이나 부부관계에서도 그러죠? 부부관계에서도 하나님 앞에 희생물을 드려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각자 각각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시켜 주신다 이 말입니다. 예, 그게 욥이 지금 하는 방법이다. 욥이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에 그렇게 번제 허물을 각각을 위해서 번제 허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먼저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많은 훈계보다도 그렇죠. 아무리 많은 교육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가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 거다. 그거죠? 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 방법은 하나님, 저는 여기서 이 어린 양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거죠.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 방법이에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의 기도 방법을 우리가 배워서, 내가 그럼 아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남편을 위해서, 내가 아내를 위해서, 세상 가운데 있는데, 친구도 있고, 그러잖아요. 친척들도 있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예.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이 말입니다. 이피 흘리는 어린 양을 제가 가지고, 제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제가 저 안을 위해서, 내 아들 누구를 위하여, 내가 이것을 주님께 바칩니다. 이 어린 양을 바칩니다. 만약 그가 죄를 지었다면, 만약 그가 뭘 잘못을 했다면, 주님, 당신이 그를 용서해 주십시오. 달라고 제가 기도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것이 번제 어린 양을 가지고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 유일한 길입니다. 가까이 갈수 있는 오직 only thing 이렇게 해놨습니다.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이한 가지 방법은 바로 이 방법이다. 이 말이죠. 예. 피 흘리는 어린 양. 그분과 함께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내가 그를 위해서, 예. 내가 누구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친척을 위해서, 내 가까이 있는 누구를 위해서 내가 그를, 내가 그것을 바칩니다. 이 어린 양을 바칩니다. 그가 무엇을 했다면은, 주님, 내가 하나님께 당신 그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성령께서 그를 찾아가서 그의 마음에 말씀을 주고, 그를 무릎 꿇게 하고, 그를 그리스도께 완전히 복종시키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물론 안에 씨가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욥의 가정에도 엄청난 그런, 예, 엄청난 절망이 있었죠. 엄청난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욥의 모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겼잖아요. 그렇죠? 모든 상황, 그런 엄청난 그런 재앙의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욥을, 예, 결코 저주하지 아니하였다. 나무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왜 우리의 삶 가운데 믿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이런 엄청난 일들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생기냐 하는 것은, 그것은 욥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자기 가진 것, 모든 것. 그 다음 자기 자녀까지. 이것은 하나님이 욥을 꾸짖는 것이 아니었고, 욥을 성화시킨다. 욥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Only purging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오늘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도 물론이죠. 세상 가운데 있고, 우리의 삶은 욥과 같은 그런 일이 이제 안 일어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의 유일한 길은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욥을 더 정결하게 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해서 정결을 통해서 가지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욥이 당하는 그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의 정결함을 주는 과정이다. 이 말입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정결함을 받을 때에, 그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굴복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되고, 그러므로 뭐예요? 잃어버린 이 모든 것들을 다시 뭐예요? 더 많은 풍성한 열매로. 욥의 경우에는 뭐예요? 딱두 배씩 받았죠. 두 배씩 더 풍성하게 해 주신다는 거죠. 예. 우리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이거는 뭔가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화가 나셨나? 하나님 나한테 뭔가 잘못을 주시려고 하시나? 이게 아니라, 우리가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이런 시험들, 올해도 우리에게 앞으로 2023년도에도 많은 시험들이 올 거죠. 올 건데, 그런 많은 시험들은 더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함이다. 이 말입니다. 예, 그 시험들은, 예, 귀한 금보다도 더 가치가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예.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는 그분께서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깨끗하게 하사. 요 깨끗하게 한다는 게 아까 뭡니까? 요겁니다. 정결하게 하는 거. purging 이 말이에요. 깨끗하게 하사
그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니라. 이게 좀 중요한 거죠.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이 깨끗함의 과정, 정결의 과정을 그렇게 하신다면 영어로 보면 이렇게 해놨죠. Purge it 해놨습니다. 더 깨끗하게, 깨끗하게 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아들들은 그러죠. 반드시 예, 징계를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먼저 징계를 받고 고침을 받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초를 들어서 때리는 거는 그건 뭔가 뭐예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점점점 더 뭐예요? 예, 우리가 고침을 받게 하기 위함이죠. 올바르게 되기 위함입니다. 그러죠. 보다 나은 자녀가 되기 위한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도 자기의 가정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도 이 몸된 교회를 올바로 고치기 위해서 그 방법은 뭐냐? 회초리예요. 회초리예요. 요즘 자녀들에게 회초리 들면 문제 생기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회초리예요, 여러분. 예. 바르게 하는 그 방법은 회초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자연적인 방법을 보면은, 자연적으로 보면은, 뭐, 아, 내가 이 자녀를 회초리를 들어서 때리면 이 자녀가 날 싫어할 텐데.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자녀가 뭐예요? 자녀가 그 회초리를 맞음으로 고침을 받으면은 더 사랑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자녀라면은, 올바른 교육을 받은, 하나님 말씀으로 올바른 교육을 받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씨라면은 그 자녀가 부모가 회초리로 자녀를 예, 교육을 했을 때에 바로 잡아줬을 때그 자녀는 오히려 더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부모에게. 불매행제님도 자기 아버지는 자기에게 예, 회초리를 들어서 예, 뇌를 들어서 때리고 했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예. 만약 지금 예, 자기 아버지를 만난다면은 자기는 예, 아버지께서 나에게 때린 그 모든 징계, every whipping 이렇게 해서 모든 회초리를 자기는 예, 뭐예요? 아주 귀하게 여길 것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서 살아서 또 만약에 만난다면은 나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징계한, 회초리를 징계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오히려 감사할 것이고, 나에게 필요한 것만큼 내가 오히려 징계를 많이 못 받았다. 예. 나는 더 받아야 되는데. 이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나는 고침을 받았다. 예. 비록 아버지께서 나에게 올바른 방법으로 한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분은 내가 올바르기를 원한 것이다. 자연적인 아버지도 이런데, Earthly parents도 이런데 우리가 예, 올바르게 되기를 원하는데 하늘의 아버지도 주 예수 그리스도도 동일한 거다. 우리를 고쳐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한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징계를 예, 견뎌내지 못하면은 뭐라고 해놨습니까? 사생하다 해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진정으로 아들, 딸이라면은 이런 징계를 예, 이겨낸다, 이 말입니다. 예. 만약에 여러분이 진정으로 거듭났다, 예. 거듭났다면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을 떨어뜨리자, 분리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들이라도, 그러죠? 예. 히브리 12장 6절, 여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교육 방법은 채찍질이에요. 오늘날 교육 방법하고는 다른 거죠. 예, 채찍질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너희가 징계를 견뎌내지 못하면은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날 왜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느냐? 견뎌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뭐예요? 이런 징계를 내리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올바른 또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으므로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뭐예요? 징계를 견디어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견디어내는 자가 아들이다. 또한 우리에게 있던 우리 육체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바로잡아도 우리가 그들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서 우리가 더욱 복종하고 아버지께 우리가 더욱 복종하고 이로써 살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진실로 그들은 며칠 동안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그분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시는 뭘 위해서 하신다고요? 유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부터는. 이제 어떤 징계도 그 당신이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아프죠? 슬프게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시작이 아니고 나중에는 끝은 이 말입니다. 징계의 끝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들에게 징계를 이겨낸 자들에게는 어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하나님도 아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말씀에서 그러죠? 깨끗하게 해서 징계를 통해서 그 다음에 뭐예요? 더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함이다. 이렇게 하는 여기도 맞죠.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화평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예요? 이 단련의 기간이 필요하고 나중에 시작은 징계요. 나중에 마지막은 뭐예요? 열매예요. 누구에게? 단련된 자들에게. 그러므로 늘어진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해 곧은 행로를 만들지니 이것은 저는 그것이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고침을 받게 하려 합니다.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고침을 위한 겁니다. 고침을 위한 겁니다. 주로 아 나는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왜 저런 일이 생기지? 예. 아 그냥 여기야 그냥 뭐 여기 아 그냥 내 원하는 대로 그냥 떠나 갈래 뭐 이런 게 있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보면은. 내 생각대로 안될 때, 자기 방법대로 안될 때, 그러죠?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예.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그러면은, 즉, 하나님의 그런 주어진 그런 선물들, 그 선물들을 맛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성품에 참여하려면은, 예. 반드시 뭐예요? 반드시 이런 예. 징계의 과정들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안 되면은 불신자와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동일한 거다. 예. 옥수수 나무가 잡초 도꼬마리라 돼 있죠. 커플러 이렇게 있는데 도꼬마리인데 이게 뭐에 가시가 나와 있는 풀이에요. 예. 가시가 나와 있는 풀과 동일한 거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런 풍성한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징계를 이겨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네요. 성품이 변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면은, 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뭐예요?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욥이 자녀들을 위해서 나아갈 때그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예, 번제 허물인데 그것은 뭐예요? 예, 성품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징계들을 통해서 다 끝났을 때예요. 욥이 모든 징계가 끝났을 때 at the end 해놨죠. 징계가 끝났을 purging 깨끗하게 하는 그 과정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배로 갚아주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배로.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 요업에게는 어떤 목적을 통해서 즉 축복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은 요업에게 뭐예요? 깨끗함의 과정, 성결의 과정을 거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어떤 성결의 과정, 징계의 과정 이런 것들은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복을 주기 위한 목적이다 말이죠. 어떤 목적이 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예.
징계의 과정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는 그런 과정을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고. 우리가 아픔이 있다. 아플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 왜 나에게 이렇게 왔나, 아픔이 왔나, 이거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뭐예요? 거룩함을 과정을 겪어서, 과정을 거쳐서, 이런 시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러므로 뭐예요? 고침을 받아서 내가 증거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거죠.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징계를 하신다, 이 말입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뭐예요? 내가 그것을 붙들고 있나? 그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지 않나? 그러지 않냐면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될 건가 안될 건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그 길, 그게 중요한 거죠. 어린 양을 죽여서 가죽옷을 아담과 이브에게 옷 입힌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분이 하신 것, 그것을 믿으면 그게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니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걸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두 배씩, 예, 두 배씩 갚아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두 배씩 갚아주신다, 이 말이죠. 욥 1장 1절 보면은 우스 땅에 욥이라는 이름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더라. 이런 자에게 그 엄청난 재앙이 닥치잖아요. 그에게 아들 일곱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또한 그의 재산은 양 7천, 낙타 3천, 소가 500,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집안 사람들도 매우 많이 있었으므로 이 사람은 동쪽의 모든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7천, 3천, 500, 500 이렇게 있었죠. 아들 일곱과 딸 셋. 예. 여기 지금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마지막 보면은 이게 욥기 1장입니다. 욥기 1장인데 욥기 42장 마지막에 보면은요. 42장 22절 보면은 이와 같이 주께서 욥의 마지막 끝을 잘 보시죠. 자, 이게 처음에는 요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재산을. 그리고 엄청난 환난을 줘서 예, 완전히 모든 걸다 잊어버리게 했죠. 자, 여기 과정에서, 이 중간에는. 그 다음에 이 과정을 완전히 다 겪고 나서 마지막 끝을 그의 처음보다 더 복되게 하셨느니, 선이 이렇게 해놨습니다. 양 14,000. 자,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거 보시죠. 양 7,000이죠. 그게 마지막으로 14,000이 됐습니다. 낙타가 3,000. 그 다음 마지막에 42절 가보면은 6천, 3천에서 6천, 두 배로 불어났죠. 소가 500, 소가 1000, 500에서 두 배니 1000입니다. 나귀 500, 여기 뭐야? 1000마리를 소유하였더라. 자, 앞에 보면은 일곱 아들 일곱과 딸 셋. 여기 보면 그가 아들 일곱과 딸 셋을 도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겨나갔을 때 욥이 뭘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가서 번제 허물을 드린 거죠. 그 다음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말씀에 보면은 그래서 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그 방법은 뭐예요?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번제 허물을 통해서 각각 자녀들을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서 번제 허물을 드림으로 그 다음에 친구들을 위해서도 또 드렸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42장 보면 욥기 보면은 그와 마찬가지 자기 주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번제 허물을 드림으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러죠? 자녀들도 회복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모든 잃어버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바로 나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그 엄청난 뭐예요? 축복이죠. 예, 처음보다 더 많은 복을 받게 하셨다. 시간이 다 됐는데 몇 분만 보겠습니다. 몇 분. 자, 모세를 통해서 보면 모세도 마찬가지. 모세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출발할 때 뭐예요? 어린 양의 피를 뭐예요? 문수주에 발랐죠. 나갔습니다. 그죠? 피를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예요? 예,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그들은 그냥 뭐예요? 마늘, 수박
그런 거, 예, 그다음 부추 이런 거 먹고 있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천사의 양식을 먹이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들은 올바른 그런 과정을 겪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올바른 과정이 없었다면은 결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걸 주실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피를 볼때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유월절 피의 얘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올바로 나아갔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과정 중에 뭐 홍해를 건너 홍해가 갈라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고 있었거든. 그죠? 그다음에 반석에서 물을 내고 한그 모든 것들은 뭐예요? 그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올바로 하나님 앞에 처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그것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바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 엄청난 과정이 있었지만, 엄청난 힘든 과정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이집트에서 맛볼 수 없는 엄청난 풍요함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엄청난 풍요함을 맛볼 수 있게 해 주신 거죠. 예. 그리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이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심으로 드려야 되지. 애굽과 그 바로의 군병들 가다가 같이 그 땅을 뭐예요? 그 열려 있는 그 홍해 바다를 건널라 그러다가 뭐예요? 그 예. 즉 이건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처럼 행하려면은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예.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 절대로 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아가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그 넘치는 그 엄청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올해 한 해도 우리가 그런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